제 1규칙이 있어요. 어. 뭐냐면요. 반드시 먹고 싸우는 거예요. 네? 밥 먹고? 밥 먹고 싸우는 거예요. 오. 공복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. 입맛이 없던데요. 아, 먹고 싸워야 돼요. 먹어야 돼요. 일단 서로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3, 4일 약을 네. 했다? 어. 공복 상태다? 일단 너무 피곤해 보인다? 네. 아, 그럴 때는 싸움 시작하지 않는 게 나 잘하는 아, 거네. 네. 때를 모아 찌른다. 상태가 영양 상태 잘 먹이고 맷집이 생겼을 때. 아~ 그러니까 결국에 싸움이라는 게 맷집이잖아요. 네. 네. 근데 맷집이 생겼을 때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. 영양 보충을 한 다음. 생각해보지도 않은 건데. 먹고 싸우냐면 이렇게 있어요. 싸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뇌가 이제 전두엽 되게 많이 사용해야 해요. 원래 네네.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할 말, 안 할 말 분간하고 네. 막 복잡하게 섞어서 하는 얘기 들으면서 정리하고 아~ 그다음에 핵심을 파악하고 네. 이런 능력이 전두엽이 하는 능력이에요. 그다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이 말은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자. 네. 참아. 입단속. 네, 집어넣어. 이거 하는 능력 전두엽이에요. 집어넣어. 전두엽.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같은 거 나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내리면서 약간 되게 격하신 분이 와, 씨, 오늘 뚜껑 열리네. 이러면서. 네. 너무 과학적인 말씀이시죠? 어. 전두엽이 뚜껑이거든요? 네. 네, 뚜껑 열리셨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네. 무슨 얘기냐면, 나 지금 막 나갈 준비가 돼 있어. 아, 생각할 그것도 없이. 네,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인 거예요. 아, 나 오늘 뚜껑 열리네. 전두엽 맛 같다. 이런 얘기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부부싸움의 제1 원칙은요. 전두엽이 기능을 할 수 있게 싸우는 게 중요해요. 근데 그냥 단순하고 다 없고 그냥 일단 먹어야 돼요. 그러니까 퇴근하자마자 들어왔는데 싸움 걸면 안 된다는 거고 애가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24시간, 48시간 동안 하느냐고 피곤해 있는데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잘 먹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. 아까 얘기했던 이중 메시지를 쓰지 않고 단일 메시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해요. 단일 메시지 뭐냐면 부부싸움 할 때 싸움이 되게 심플해지는 방법인데 네. 그냥 내 감정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. 그러니까 신혼 때 이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.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시어머니가 이제 연락이 오시죠. 예, 퇴근하는 길에 잠깐만 들려갖고 게장 좀 가져가. 혹은 겉절이 좀 가져가라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남편이랑 이제 시간을 맞춰갖고 이제 막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아유 배고픈데 얼른 간술만 뜨고 가.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. 네. 그럼 이제 남편이 그걸 먹다가 너무 서로가 배가 고픈 상태니까 네. 먹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어요. 와, 이게 집밥이지. 이러면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죠. 그런 좀 궁금해. 와, 이 집밥, 야, 이게 된장국이지. 이러면서 이제 먹을 수 있어요. 그럼 옆에서 아내가 약간 이게 뭐지?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들게 되죠. 기분이 이제 나를 디스하나?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해준 건 뭐지? 기분이 딱 상해하죠. 그래서 집에 올 때 이제 말을 안 하게 되죠. 근데 남편은 아기로 한 말이 아닌데. 근데 사실 아기 아니고. 엄마 기분적으로. 그냥 엄마 기분적으로 한 말이에요. 네. 그렇죠. 맨날 먹던 음식이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아기는 전혀 없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작됐다는 게 문제인 거죠. 아기가 없었지만 문제는 시작됐고 이미 아내는 화가 났다는 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. 그럼 아내가 뭐라고 그래? 당신 표정이 왜 그래? 뭐가? 뭐가? 나 그냥 아니? 있는데? 전방 주시해. 바로 봐. 무서워. 이중 메시지다. 이중 메시지. 그러면 집에 딱 와요. 여전히 기분이 안 좋죠. 그럼 남편 다시 한번 표정을 살피고 아 진짜 왜 그러냐고. 그죠? 왜 그러겠죠? 아니라니까. 이렇게 말하잖아. 그 남편이 여기서 딱 넘겨 짚어요.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진짜 너는 우리 집만 갔다 오면 이러더라. 관계 귀찮아서 우리 집만 갔다 오면 이러더라. 엄마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? 그럼 이제 더 어이가 없으니까 그 말 안 하면 이쪽도 이제 열받죠.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니네 집에 가서 기분 나빴던 적이 얼마나 많나. 아이고 갑자기 자기 혼자 막 각자 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자기 혼자 막 가고 있었던대로 싸움 스케일이 일단 싸움은 얘기만 들어도 피곤해진다. 서로 시종 나오면 스케일 너무 커지는 거야. 그럼 아내가 그때 기분이 나빴어. 그래, 자기의 집밥이지. 그 한마디에 기분이 나빴지. 뭔가 너무 이제 심해졌어. 네, 집안 싸움이 됐잖아. 빨리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빨리 말해야지. 이게 이제 엇갈려요. 그러니까 빨리 얘기했으면 이게 이제 이중 메시지가 되는 케이스들이에요. 이런 일이 되게 많죠.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단일 메시지 쓴다는 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. 바로 말해줘요. 한 템포만 빠르게
앉아봐. 내가 딱 2분만 얘기할게.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감정 얘기해줘. 솔직히 나는 나도 아까 어머니가 해주신 밥 맛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이게 집밥이지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순간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나는 어쨌든 당신보다 내가 밥을 빨리 하니까 아침에 내가 밥하려고 알람 맞춰놓고 잔 날도 많았고 솔직히 나 머리 못 감고 출근한 날도 많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한 내 수고가 다 바보 같고 솔직히 어머니 앞에서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졌다. 그러면 남편은 일단 너무 미안할 거예요. 왜냐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니야. 너무 미안해지지. 너무 미안하죠.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겠지. 사과가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. 뭐 미안해져요. 그런 뜻은 저도 평소에 그런 사과가 되게 받고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저는 저는 막 시댁 가서 왜 이러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귀찮아서 저희 집을 안 가는 죄인만 들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. 바로 얘기를 했어요.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심플해지고요.